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병호 TBS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집필하시고 킹덤북스에서 아주 잘 만든 세계 역사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갖고 쓴 잘 쓰여진 여러분들 그런 양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기 댓글에서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정말 이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펴낸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5권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도둑놈들 5권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딱 1부 2부 나누어가지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이 됐네요. 국힘당에. 도태우 변호사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경욱 전 후보 전 의원이 이끌던 국투본, 국투본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름들 그 아주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그 성명서 그런 대부분 도태우 변호사가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장이 아주 뭐죠, 많은 사람의 호소력이 있는 문장을 그 국문과 출신이 변호사가 돼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예, 부산 동네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 예, 경북 포항남 예, 울릉 이상희 전 대통령 춘추관장 이렇게 이름들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좀 꾀하기 위해서 제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원내에 입성을 해야 그래야 원내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원내 입성이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선거 문제를 자기들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원내 입성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우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겠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결국은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국힘당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대구 중구 남구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혹시 이 방송을 대구 시민들이 보시게 되면은 도태우 변호사 한 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것은 대구 시민들이 지금 대투본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의 여러분들 권역에서 가장 열심히 이런 대투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를 원내에 입성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대구 시민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귀한 인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의 긴 그런 여정에서 보게 되면은 민경욱 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도태우 변호사, 그다음에 박주연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또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윤 변호사, 그다음에 권호용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다음 부요인의 이름 김미영 원장, 오근호 클린선거신민행동의, 예. 그다음 유성수 변호사,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천창용님, 예. 김장석 여러분들 의병장 이런 분들이 이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예. 누군가는 여러분들 국회에 입성을 해야 이 문제에 물꼬를 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참 선관위 사람들은 너무나 겁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아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 행안부 같은 데 배치가 돼가지고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협적인 거죠. 반대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제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도 개선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국힘당 후보로 이름들 그렇게 선택된 것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아주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마어마히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역사의 물줄기란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칠옥 같은 이런 어둠이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미래에 대한 확신, 선이 이길 것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끝까지 그 문제를 관철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선관위가 가장 끄끄러워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한 사람은 경선을 탈락시켰지만 한 사람은 결국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람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태우 변호사를 이렇게 접해보게 되면은 사람이 진실되고 진솔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노력해왔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원내에서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이 대투본을 구성해가지고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소위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유일하게 여러분들 투쟁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 시민들이 중구 남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그 유권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합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원내 무사 여러분들 진입하고 그 이후에 활발하게 여러분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가장 불편해할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